뿌띠빠띠? 뿌띠빠띠 한 거구나.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 또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슈루연구소의 슈루입니다. 저는 슈루연구소의 구현입니다. 어? 슈루연구소에서 이렇게 두 분이나 오셨는데 슈루연구소는 뭐하는 곳인가요? 아, 공학이 이렇게 귀엽고 뿌띠빠띠한 거구나를 알려주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 뿌띠빠띠 번역 좀 제가 자막으로 넣을게요. 아, 이렇게 공학이 상큼하고 귀여울 수 있구나를 알려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루연구소에서 가장 추천하는 영상이 있다면, 이거는 가서 꼭 보세요 하는 영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추천하는 영상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이제 탄산 제조기 메이킹 영상인데요. 모든 음식을 탄산으로 만들어주는 메이킹이었습니다. 두유랑 라면을 탄산으로 만들어봤는데, 일단 탄산 두유가 상상이 가시나요? 탄산 콩물이었고 탄산 라면 국물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능 형식의 콘텐츠를 만든 게 약간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영상의 성격이어서 좀 한 번쯤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현님이 추천하는 영상이 있다면? 오렌지 주스 뱉는 로봇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그게 약간 인터넷 밈과 그런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들이 합쳐져가지고 알 수 없는 발명품이 나온 거라서 약간 채널의 취지에도 잘 맞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좀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들이 재미난 게 되게 많은데 슈루연구소 언제 시작했죠? 202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에? 근데 지금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투자 받으셨어요? 네. 네. 근데 어쩌다가 이 슈루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거죠? 20년이면은 대학교 재학 중이었어요. 대학생 때 시작을 했는데 그 미대생 친구들한테 전시회 할 때 되게 아두이노라던가 라즈베리파이라던가 그런 보드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기초 같은 거 알려주고 개념 같은 거 알려주고 하는데 그 친구들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전시 끝나도 계속 알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알려주면 다 할 거면서 되게 재밌어 하고 관심 있어 하네? 아, 더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슈루연구소에는 여성 메이커가 더 많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오늘 오신 구현님도 여성 메이커인데 이렇게 여성 메이커에게 더 각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직 메이커 계열도 그렇고 공학, 뭐 기술이라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여성 공학인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미디어에 별로 노출되지도 않아요. 저런 사람 있어? 신기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성별에 상관없이 이런 여자들도 있고 저런 남자들도 있어.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리고 실제로 있으니까 더 많이 이런 여성 공학인들의 모습을, 여성 메이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해서 저희 팀은 여성 메이커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치솟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술 소외 계층이라고 요즘 많이들 하는데 그런 층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런 계층 간의 격차를 좀 줄이는데 한번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체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 슈루연구소가 기술 소외 계층, 사실 유튜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확산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공학을 하는 여성, 거기에다가 이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막 공식이 막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뿌띠빠띠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구현님은 여기서 지금 함께 작업한 지 얼마나 됐죠? 영상에 나온 지는 한 2주, 3주 됐고요. 실제로는 한 4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는 슈루연구소에 들어가겠어!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건가요? 제가 전공이 디지털 아트인데 전공을 선택할 때도 이런 전시회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기술 같은 거를 결합을 해서 예술을 한다면
진입장벽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 슈로연구소의 채널 취지도 공학은 누군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슈로 연구소 채널 가서 그 문구를 봤거든요. 공학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라고 하는 이제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이 슬로건은 어떻게 하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 채널 초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문득 떠올라가지고 슬로건으로 정하게 됐는데, 영상을 보시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거 보고 이 영상 보고 아두이노 시작하게 됐어요. 3D 프린터 교육받으러 가보려고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과학 너무 재밌네요. 지금도 막 이런 댓글들, 블로그 글들이 되게 많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런 분들을 이제 잘 보면은 타카생 분들이시거나 아예 이제 살면서 막 과학, 공학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접점이 없던 분들, 아니면 학창시절에 안 좋은 기억으로 아, 너무 재미없어. 막 진짜 막 수포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과 계열 진짜 싫어. 이러신 분들이 으아 근데 재밌어요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엘리트 집단만의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당신도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전달을 하고 싶어서 공학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라고 지었고, 아니기에인 이유는 엔딩이 없어요. 아니기에 뭐뭐 하다 라는 엔딩이 없는데, 그거는 좀 직접 생각을 해보시라고. 공학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뭐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약간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하시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엔딩을 끝맞음을 안 했습니다. 좀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사실 슈루 연구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뭐요? 공학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뭐 이런 내용 얘기들. 네. 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노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모티베이션과 슬로건과 이제 여러 팀원들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네. 부담감이 많은지 계속 이렇게 느껴도 이게 지켜야 할 가족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애들 흰쌀밥에 고기 꼬매겨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슈로 연구소가 하고 싶은 것 또는 나아갈 방향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없었던 공학의 분위기를 조금 내고 싶어요. 더 통통 튀고 가볍고 유머러스하고 약간 예능 같은 뿌띠빠띠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좀 선입견도 없애고, 선입견과 동시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콘텐츠를 조금 만들고 싶습니다. 콘텐츠들이 기대가 되는데, 구현님은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이런 영상을 내가 다음에 기대하시라 막 이런 거 있을까요? 이거 말하면 해야 돼요. 제가 만든 영상은 잘 말해. 진짜 잘 말해야 되는데. 대표님이 보고 있다. 꼭 코딩 같은 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제 가볍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예를 들면 최근에 탄산수 제조기도 코딩 하나도 없이, 전자부품 하나도 없이, 왜냐면 그런 회로 같은 걸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원래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데 조금 비틀어서 이렇게 쓴다던가, 어떻게 보면 발명인 거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나는 코딩도 하고 싶지 않고 회로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때까지 많이 했어요. 갑자기 광고하고 싶어져서 회로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새 책 나와가지고 우리 광고 컨텐츠였어. 아니에요. 네. 하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안 할게요. 빨리 가져오세요. 아니에요. 빨리 전기전자 서킷 가져오세요. 빨리. 광고해. 띠리. 따단. 뿌띠빠띠. 아, 제목을 잘못 정했네. 뿌띠빠띠 전기전자로 할 거. 기왕 할거 제대로 합시다. 네네네. 이번에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이제 구현님이 얘기한 거랑 되게 맞는 점이 있어요. 이제 처음부터 너무 이제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게 꼭 아두이노를 쓰지 않아도 정말 만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아두이노를 안 쓰고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회로를 어쨌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직렬 병렬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전자부품에 대한 각 부품들 얘기, 그리고 그 팅커캐드에서 이게 회로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해가지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간부. 어머 감사해라. 이거는 딴 영상에 잘라서 써야겠다. 오늘 이렇게 제 작업실에
놀러오고 우리 1년 만에 봤나요? 거의? 네. 오랜만에 봤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일단 샘네에 와서 저희가 한 2시간 구경을 했어요. 진짜로 정말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조그만 방에 뭐가 많다고. 아니 이게 보면은 아니 보다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만든 거네? 약간 이런 느낌. 야 이것도 만들었다고? 약간 저 커피 스틱 꽂는 거 있잖아요. 저것도 만드셨고 쓰레기통도 만드셨고 쓰레기통은 진짜 몰랐어요. 대환장 파티야 진짜 다 만드셨어요. 어? 이거 한번 얘기할까요? 오마이갓 이거를 얘기 안 했네. 이게 저희가 실용구소 로고가 이렇게 플러그 모양의 토끼입니다. 근데 쌤이 갑자기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숨기고 이거 숨기고 네 그래서 이게 뭐네요? 이게 뭘 것 같냐 맞춰보래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랬는데 모기향 피는 건가? 그랬는데 오 비슷하다 그쵸? 그 생각을 못했네. 네 모기향 피는 건가? 했는데 이거 갑자기 이걸 가져오셔가지고 일단 냅다 꽂으시더라고요. 화분입니다. 화분입니다. 그래서 플러그 모양의 화분이에요. 여기 토끼 귀처럼 삐죽. 그래서 슈루 연구소를 계속 지켜보는 네 저도 슈크림의 한 명으로서 로고가 딱 바뀐 걸 발견을 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저희는? 저희는 기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기술 소외계층들에게 이제 기술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멋진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네 그럼 저도 열심히 수루 연구소를 지켜보면서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제자가 같고요. 제자가 잘 돼야 스승도 돋본다. 근데 이거 몰라요 구독자분들은. 아,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만나게 되는지 슈크림들은 많이 알아요. 그쵸 슈크림들은 거기 채널은 제가 등장을 몇 번 했지만 네. 사실 제 채널에는 처음 등장하시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만났냐면요. 아 제가 제자고요 스승님입니다. 지금 엄청 큰 호랑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메이커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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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일단 저희는 저희 팀의 비전은 네, 기술 소외계층들에게 기술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고요. 오늘의 엔딩 멘트는 제자가 잘 돼요. 스승도 덕본다입니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았어요. 편집할게요. 잘 살려보게 되겠다. 감사합니다. 와 제자가 잘 돼야 돼요. 네. 슈루 연구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